니콘 D5는 LCD에 장전식 터치 조작을 지원하는 기종입니다. 관련 조작은 재생이나 라이브 상태, 문자 입력과 같은 상태에서만 동작하는 방식으로 메뉴 조작이라든가 AF 포인트의 변경 같은 곳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단독 조작 버튼이 이미 하드웨어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어 필요하지 않기도 하거니와 실수에 의한 오동작을 허용하지 않는 구조라는 점에서 핵심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재생 상태에서의 터치 조작은 기본적으로 전후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감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대 및 축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의 감각으로 D5의 터치 조작을 사용할 수가 있고 촬영 매수가 상당히 많은 경우 하단의 빠른 프레임 이동으로 굉장히 빠른 스킵 전환이 가능한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촬영 상태에서 부가 기능에서 이제 뭐 IPTC라든가 뭐 저작권 설정 정보 같은 것들에서 이름을 집어넣는 그런 작업에서 터치 조작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름을 쓰기가 상당히 훨씬 더 편리한 구조라는 점이 특징이 되겠고요. 라이브 상태에서 볼 수 있는 AF 측거점의 전환을 바로바로 이용할 수 있는 정도로 기능이 제한적입니다. 라이브 상태에서는 측거점 이동과 동시에 측광을 함께 해주는 스팟 AF를 함께 지원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필요한 터치가 중요한 요소에서는 기능을 동작하고 있지만 D5의 핵심 하드웨어의 특징, 조작체계가 완벽한 수준이기 때문에 터치는 최소화된 영역에서만 지원하고 있다는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